우선 얘는요, 그 코일이라고 해서 나사 선의 그 도형이죠. 선을 그려주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그리냐면, 새로 만들기 가셔가지고요,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저장해 주셔야겠죠. 22번 스프링을 저장해 주시고, 22번 스프링을 저장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우선 그 나사선을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나사선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곡선 있죠. 곡선에 보면 나선이라고 있어요. 이 명령 이걸 이용하셔도 됩니다. 곡선의 나선 텍스트라고 위에 있어요. 이걸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대략적 치수는 거기 스프링 규격표를 보시면 TR21에 35라고 써있는데, 직경이 21이고 길이가 35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맞춰서 할게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건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 나선 명령 눌러주세요. 그럼 창이 뜨죠? 자, 벡터 방향이 있고요. 그다음 추정이 있습니다. 그죠? 벡터 방향은 이제 Z축 방향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도 혹시 이거 뜨나요? 여기 화살표 같은 거? 안 뜨면은 좌표기 지정 가셔가지고 추적됨이죠. 번개 모양. 이 상태에서 XY면 찍어주세요. XY면. 이런 식으로 저 미리 떴는데 지금 조건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우선 벡터 방향을 선택해 주시고, Z축 선택해 줘요. Z축. 그리고 좌표기 지정 가셔가지고 XY면 이 면을 찍어주세요. 그럼 대략적으로 모양이 좀 나올 거예요. 직경은 20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피치 값은 답이 없어요. 이건 한5 정도 주세요. 5 정도 주시고. 피치. 피치라는 건요선 간격을 말하는 거, 선의 선의 간격, 5mm. 그 다음에 전체 거리. 시작과 한계가 전체 거리잖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활성화시키시면 됩니다. 이거 닫혀있으면. 활성화 다 시켜주시고. 자, 마지막 길이 부분 있죠? 걔는 얼마냐면 35네요? 35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그 좌표계 지점 밑에 보면 각도 있죠? 각도 여러분들 몇 도로 잡혀 있어요? 여기 0. 0이 중요한 거예요. 0을 잡아주시고 확인. 그럼 여기 나사산의 시작이 여기가 잡히거든요. 요 위치. 여기가 딱이 정면과 일치가 돼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정면과 일치되는 게. 그렇게 해주시고 홈 버튼 누르세요. 자, 끝나셨으면 스케치 눌러주시고요. XZ면 눌러주시면 돼요. XZ면 확인.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원을 하나 그리세요. 끝점에다가 원. 원은 대략 한 3파이짜리 원 그리실래요? 3파이? 3파이짜리 원 하나 그려주시고. 되셨죠? 되셨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 아까 우리 스위핑 있죠? 스위핑 가셔가지고 가이드를 따라 스위핑 그거 한번 진행해 보세요. 그래서 가이드를 따라 스위핑 요거를 한번 진행해 주시고, 원 클릭, 나사형 클릭 이렇게 잡힙니다. 다 됐어요. 확인 눌러 주시고요. 스프링 만들어졌죠? 다 됐으면 색깔 지정하시고 저장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거 좀 활용해서 그 리턴 핀에 들어간 스프링 이제 모델링을 요걸로 대신할 거예요. 끝나셨으면 색깔 입혀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끝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자리를 비웠다고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뭐 아실 수도 있는 내용인데 한번 검증차 갑니다. 자, 여기 저장하시고요. 저장하시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다 됐으면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새로 만들기 가시고요. 새로 만들기 모델 끝나셨으면은 22번 스프링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곡선 있죠? 자, 곡선에 가셔가지고 나선 클릭해 주시고, 벡터 방향은 위쪽이 좋다고 했어요. 근데 저안 뜨죠? 안 뜨면은 좌표기 지정 가셔가지고 여기 추정됨 세팅 돼 있어야겠죠. 번개 아이콘. 그 상태에서 XY면 선택해 주시고, 그러면 이 조건 값에 의해서 바로 떠요. 직경 우리는 21mm 짜리, 그 다음에 피치는 5 정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거리는 대략 35mm. 아니면 31mm 정도 줄여볼래? 31mm? 35mm만 31mm로 줄여주세요. 그렇게 이제 맞춰주시고, 다 됐으면은 이제 각도 보세요. 각도. 각도가 0도, 90도, 그 다음에 180도, 270도 하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잖아요. 위치, 시작 위치가. 그래서 무조건 각도는 0도, 90도, 180, 270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원 그리기가 수월합니다. 다 됐으면 확인 눌러주시고, 나사형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작업평면과 얘가 딱 일치가 돼야 돼요. 거기에 작업평면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면이 되겠죠. 그러니까 스케치 눌러주시고 정면. 여기 딱 일치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확인 눌러주시고, 나 이제 원을 그려줍니다. 다 됐으면은 D. 자, 파이는 대략 한 2.5 정도 주세요. 2.5. 2.5 파이 정도 주시고요. 그 다음 닫기 눌러주시고, 스케치 종료.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배웠던 가이드를 따라 스위핑 걔를 이용하셔가지고 마무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링 만들어 주시고 확인 끝났죠? 색깔 입혀 주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어요. 스프링은 이런 식으로 대략 만들어주시면 돼요. 스프링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모양만 나오면 돼요. 뭐 더 자세히 할 필요 없어요.